SK가스, 롯데케미칼, 에어리스 리퀴드 코리아의 합작회사가 정부의 기업 결합 신사를 통과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, 롯데케미칼, 에어리퀴드 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합작회사의 지분 구조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45%로 갖고 에어리퀴드 코리아는 10%입니다. 공정위는 수소 생산, 연료 전지 발전, 수소 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 전지 발전업 시장, 수소 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.